라스굴라 먹어볼까? 인도에서 먹는 디저트를 사람이 한입 가득 태어보니 달콤하고 향기로운 시럽이 쭉 입안 가득 퍼지는구나. 홍 사운드. 맛있는데요? 이거 맛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이. 맛있는데? 어떤 맛이냐면 딱 한 입 베어물면 그 안에 달콤한 꽃향기, 그러니까 이게 로즈워터가 들어갔거든요. 그 장미향기가 싹 나면서 달콤한 즙이 쫙 나와요. 그리고 씹는 질감은, 구워먹는 치즈 아세요? 잘 구워서 씹으면 씹을 때 약간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나는데 그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. 그러면서 잘게 부서지는 그런 맛입니다. 매력 있는데요? 이걸 왜 맛없다고 했지? 근데 제가 이걸 좀 맛있다고 느끼는 이유가, 그 지난번에 군랍자문을 먹었거든요. 근데 그 처음 먹었을 때 막 제가 그 막 퐁퐁 냄새 난다, 세제 냄새 난다고 막 이랬었는데, 아 좀 먹다 보니까 그 향이 약간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. 또 제가 적응을 엄청 빨리 해가지고 그 향에 적응을 하니까 아주 향기롭고 맛있네. 얘도 그렇게 향신료의 향이 막 엄청 세지 않아요. 아, 코가 막혔나? 아, 감기 걸렸나? 이것도 약간 커피 이런 거랑 같이 마시면 뭐 괜찮을 것 같... 마시면? 커피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. 이 너무 많이 짜면 푸석푸석한 그 식감만 남기 때문에 한번 적당한 걸 짜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
괜찮은데? 조금만 더 먹을까? 아까처럼 세 번 짜서 먹어볼게요. 내가 보기에는 이거 향만 좀 익숙해지면 종종 생각날 것 같아요. 뭔가 그런 향이 느껴지는 달달한 걸 먹고 싶을 때에는 가끔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. 한번 드셔보세요. 악플 엄청 달리는 거 아니야? 낚였다면서 뭐 낚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괜찮았어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